놀래키지 않으려면. 어? 자기야! 주희야! 팀장님, 처음에 저 봤을 때 꼴 보기 싫지 않았어요? 아, 근데 진짜 저희가 본부장님을 따돌렸다고 믿으신 거예요? 어느 정도는요? 오해세요. 그건 정말 오해다, 진짜. 그래서 상처 좀 입었습니다, 저. 의외로 유리 멘탈이시네요. 아, 놀리지 마세요, 서 팀장님.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분위기들이 저래? 아니지. 그래. 점잖게 해결하자. 배운 사람답게 남은 거야. 너 배운 사람이잖아. 1팀 벌써 도착했나 보죠? 아, 글쎄요. 아직 그럴 시간이 아닌데. 아, 아이고. 야, 딱 걸었어, 니네! 어디가! 어디가! 어디 주먹이가! 니네 씨! 내가 씨! 참 피기만 해봐 씨! 저희 남편 전화네요. 다시 전화해보세요. 너 씨, 내 믿었는데 씨. 왜 안 받지? 마이처럼 생긴 건 뭐야 저거? 부장님이랑 팀장님만 따로 오게 해도 되나? 아, 두 분끼리 있으면 부딪혀. 이런 땐 눈치껏 빠져주는 게 매너라며. 그래요. 두 분은 두 분끼리, 우린 우리끼리. 이게 더 편하죠. 체크인 하고 올게요. 하긴, 우린 이렇게 먼저 와서 세팅할 것도 많지 뭐. 저희 밤 새야 되는데 뭐 필요한 거라도 좀 살까요? 그럴까? 와, 진짜 극혐이다. 그냥 걔네 엄마한테 말해. 그랬다가 내 머리털 싹 다 뜯으려고 들걸?
사랑이 엄마 손꼽 장난 아니거든. 그러기 전에 얼른 때려쳐야지. 그 변태가 호시탐탐 노리는데. 아, 그래도 당장 때려치기엔 뭐랄까 좀. 우와 신기하다. 근데 여기 많이 비싸지 않아? 괜찮아, 나 돈 있어. 벌써 알바비 나왔구나. 뭐 그 비슷한 거? 아무튼 오늘은 싹 다 잊어버리고 실컷 놀자 우리. 나 스파도 약해뒀어. 진짜? 그럼 오늘 하루 우린 공주님이 되는 거야. 돈 걱정은 일도 하지 마. 행복해. 어, 방금 도착했어. 몇 호라고? 그래, 바로 올라갈게. 다들 도착했대요. 세팅도 끝났고요. 들어가시죠. 스파 가려면 저쪽에 승강기 타야 될 거야. 너 여기 잘 알아? 대충? 야, 파란아. 왜? 저기 너네 올케 언니 아니야? 맞지? 미쳤나봐. 왜? 더 빨리 동영상 찍어야지. 아, 몰라. 나 손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. 16층이랬죠? 아, 16층이요. 오늘은 아주 길고 긴 밤이 되겠어요. 물론 길고 힘든 밤이 되겠지만 결국 활짝 웃게 되지 않을까요? 최선을 다해보죠. 진짜 뭐야? 길고 긴 밤 결국은 웃게 된다고? 너무 대놓고 노골적이잖니. 1625호가 어, 이쪽이네요? 아, 네. 준비 다 됐지? 네. 그럼 들어가실까요? 헐, 너네 올케 언니. 이렇게 결국 마지막 선을 넘으시는구나. 어떡하냐, 진짜? 외숙모, 보내드린 사진 지금 보셨죠? 그러니까 당장 오셔야 돼요. 네. 네, 여기 칼로시 호텔이요. 기다릴게요. 스파 예약해뒀는데. 지금 스파가 문제니? 난 그냥 집에 갈래. 안 돼. 나 혼자는 싫단 말이야. 유승아 올 때까지만. 응?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. 야, 너 과외 알바도 매번 내가 기다려줬잖아. 몇 호냐? 16층이. 16층? 아니 근데 니들은 그걸 발생 못 가게 막았어야지. 그냥 보고만 있었어? 여승모, 전 너무
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머리가 정지됐었어요. 맞아요. 네, 이것들을 그냥 아주? 아니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? 유부녀가 한지로 바람을! 야, 너도 오늘 잘 받아. 내일 잡것들어 오늘 가만 안 놔둔다. 어디 가십니까? 어딜 가긴요? 바람난 못된 며느리 머리채 잡아채러 가죠. 안 됩니다. 왜요? 뭐가 잘못됐어요? 투숙객을 찾아오신 거라면 통화를 먼저 하시죠. 이봐요. 우린 지금 분류 현장을 덮쳐야 한다고요. 근데 우리더러 전화하라고요? 무슨... 야, 프라나! 네가 말 좀 해봐! 니네 올케가 지금 남자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도 보여주고! 아, 어서! 여기 사진요. 자, 봐봐요! 저희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셨군요. 이건 삭제하겠습니다. 어머머머머머머! 아저씨! 그걸 왜 마음대로 삭제를 해요? 그거 불법이에요! 그럼 경찰을 부르시던가요? 저희도 댁들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경찰요? 네.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. 파란아, 나 그냥 갈게. 어? 어?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희 안내를 받아 조용히 귀가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경찰관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? 회숭, 이러다 우리 진짜 경찰서 끌려가겠어요. 회숭, 우리 나 후퇴, 후퇴. 저기, 조용히 가, 덕해, 조용히. 아주 조용히. 아니, 나봐요, 부부가 온다. 아니, 나봐요, 부부가 온다. 숙모, 이거 마시고 안정 좀 취하세요. 아유, 내 입 망할 것들을 그냥 아주? 어쩌시려고요? 알려야지. 내 아들도 알아야 하니까. 아우, 아우 억울해. 아우, 이제 우리 난고 불쌍해서 어쩜 되니. 아유. 어쩌긴요? 이게 아예 잘 됐다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되지. 뭐? 재혼? 남구더러 세장을 가라고? 이 정도 파탄 났으면 울케언니랑 다 산 거 아니에요, 외숙모? 그럼 우리 리안이는? 걱정 마세요. 리안이는 워낙 똑똑해서 새엄마한테 금방 적응할 거니까. 그래도 계모 밑에서 크는 건 아무래도. 그렇다고 외숙모가 리안이 키우고 오빠 뒷바라지 할 거예요? 아, 그거야. 그러니까 재훈이 정답이라고요. 아니야. 내가 못 키울 것도 없지? 아들내미 둘도 다 키워내는데 그깟 손녀 하나 못 키울까? 아! 어디 가시게요? 아래층에. 니네 오빠한테 다 알려야지! 오늘 폭탄 제대로